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저께 저희 동네에 눈이 와서 아이들이랑 썰매 타러 왔어요. 여기는 글렌뷰에 있는 스퀘어 파크라는 곳이래요. 아니, I think that's a lake. Oh no, that's a soccer field. I don't know. I'm gonna go now. You can go. I can't do it. I'll push you. Hold on. Hold on.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one? One, two, three. No! No! Yeah, don't step. Here, hold on. You got. You got. I feel like there's an actual. No. I don't think it's that. I feel like there's a. Go! You guys. Okay, let's go. Okay, you go first. You go first. You go first. Did you just saw me jump that thing? Yeah. I got some pickle here this time. You wanna ride with me? Okay. Wait up for mommy! 한번 타고 올라오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수동이라. Hold on. No. I'm not just going to be waiting for my dad. You gotta hold your... Ready? What? Don't move. Okay. Don't move. Because I have to sit. I've been spinning around and everything's like crazy, but okay. It just made me fall off. Okay, hold my leg.대강 어제 남은 음식으로 밥도 점심도 먹었어요. 약간 운동 끝나고 나면 바로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오늘은 진짜 운동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딱 운동을 하러 갔더니 그 수업이 캔슬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찍는 게 있거든요. 딱 찍고 캔슬됐던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민을 한 10번은 더 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갈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원래 같이 수업을 듣는 클래스 메이트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주도적으로 한 시간 이제 수업을 이끌어가는 약간 자율형 운동을 트레이너가 없어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운동을 하러 가는 이유가 집에서 운동 못하는 스타일이고 혼자서 약간 의지박약이라서 약간 테레비 앞에서 하면 조금 힘들면 약간 포기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확실하게 누가 막 밑에서 쪼아주고 막 푸시해주고 이래야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룹 운동을 갔는데 트레이너 없이 운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트레이너 없이 하면 한다고 하면 그냥 약간 트레드밀 정도만 하고 오는 편이라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뭐 하고 왔어요. 근데 하고 오니까 기분은 좋아요. 어쨌든 올해 제 목표가 일주일에 두 번 운동은 꼭 꾸준히 하자거든요. 작년에도 그 정도는 늘 항상 하긴 했었지만 지금도 늘 약간 운동을 하러 가는데 저는 약간 늘 약간 스트러글인 것 같아요. 매일 고민해요. 그 운동하기 직전까지 이거 오늘 좀 뭔가 오늘 좀 배가 아픈 것 같아 이러면서 하고 싶지 않은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어쨌든 운동을 하는 거를 지금 제가 10년 전에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운동을 즐기면서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거 택배 뜯어보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두 번째 장난감 바로 백큐움 실러를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요거 수비드, 줄 수비드를 샀다고 언박싱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 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는 집약백에서도 많이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약백을 우선 사용을 해보고 수비드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요거 백큐움 실러를 살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아미오님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볼 그 타이밍이 딱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비드 머신 사용할 때 이거 백큐움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약백에 사용을 해도 되나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시어머니 선물이 아닌 그냥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요거 구매해서 요거까지 구매가 구매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따로 장 볼 때 막 엄청나게 많은 양을 구입은 하지 않아서 따로 음식을 백큐움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소비드 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종류가 꽤 많은데 저는 그냥 적당히 저렴한 걸로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깔끔하네요. 그러면 다음에 수비드를 사용해서 만들 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저께 아이들 학교 끝나자마자 픽업을 해서 메디슨에 있는 동생 집에 왔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올라올 때 딱 그때 스노우스톰이 와가지고 올라오는데 보통 2시간이면 올라오는데 거의 3시간? 45분? 거의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하는데 아 진짜 너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약간 패닉? 또 좀 몇 번 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저께 눈이 와서 지금 메디슨은 아주 예쁩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또 다시 여기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스키장에 가서 오늘은 아이들은 스노보드랑 스키 레슨을 할 예정이고 저랑 동생은 아마 그 레슨이 한 3시간이라서 뭔가를 타지 않을까 스키를 타던지 스노보드를 타던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0시 20분인데 동생은 아직 자고 있거든요. 어쨌든 준비를 슬슬 해서 점심을 먹고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방금 아이들을 스키 스쿨에 스키랑 스노보드 스쿨에 드랍을 해주고 왔는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 학교가 3시간짜리라서 기다리는 시간이랑 제가 렌탈하는 시간이랑 다 하면 결국에는 좀 약간 손해일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타지 않고 시간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드 안 타면서 장비는 풀 장착하신 분? 월요일이 MLK 데이라서 학교가 놀아가지고 일리노이주에서 이쪽 스키장으로 진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눈이 와서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온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냥 스키장에서 시간을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공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아 진짜 개오래간다. 왜 분보회에는 이거 넣어? 양배추 같은 거? 몰라? 저는 아 그래? 확실해? 소스만 눈에 다르다. 저기는 그냥 이거 주던데. 요거 이게 오리지널. 그래? 작년 석탄에서 너희가 그때는 요거 안 먹어서 모르겠다. 아 이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막 맵진 않네.